보물섬 짝퉁 예, 더블비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준비를 그렇게 해요. 더블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유머 영상을 만들고 있는 보물섬 짝 더블비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더블비가 어떤 영상들을 찍고 있는지 영상 보시죠. 해병들 이거를 맨날 해. 그거 간다. 아, 여서 해줄게. 안녕하세요. 야생 전문가 명준그리스입니다. 씻고 와. 그러면 씻고 왔어. 근데 뭐 허리 빠졌어. 니가 웬일이냐? 어? 이런 것들 이거 사느라 늦은 거야. 아 너무 재밌는데? 아, 나 눈물 날 뻔했잖아. 아 재밌어. 근데 여기 덥네 좀. 아 농담입니다. 영상만 봐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더블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희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있다고? 만약에 아니 너 연예인이야? 아니 너 연예인이다. 너무 심하게 걸렸어. 아 나 지금 전화가 아 예. 더블비 씨가 각자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WB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장명준입니다. 오늘 많이 전해요. 외모로서는 WB야 항상 지금 서열 1등 하고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도 민규보다 한 20cm 가량 더 커서 약간 모델을 맡고 있고요. 약간 보물섬 짝퉁이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WB에서 해병대 를 놀리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예, 이 친구가 악어라면 악어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쩌리라는 거죠. 예, 쩌리 역할 맡고 있는 장명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블비에서 해병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숨 쉬지 마. 숨 쉴 시간 없죠. 쉬. 저는 보통 이제 패러디나 성대모사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나이는 25살. 이 친구와는 대학교 동기로 이제 친해졌고. 너 나 알아? 그다음에 사실상 뭐 더블비는 제가 끌고 가고 이 친구가 거의 편집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더블비가 구성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 뭐 지금 시간이 없나? 저는 가족이 4명으로 뭘 들은 건지 모르겠네. 보물섬 하고 비슷하게 네, 정신이 없네. 필승 1130기 아 필승 1186기입니다! 와, 와, 야 기아맨이야. 아, 이거야! 굉장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필승! 네, 더블비의 실체를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뻔한 거 어디 갔어요? 칼 꺼내시는 거 아니죠? 와, 야. 선성은 누가 읽으시겠습니까? 아,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영어가 있네. 해병대식으로 읽어주세요. 선서! 나 더블비는 소복바에 출연하여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소복바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선서입니다. 선서! 아야. 자, 거짓말 쳤을 시 공약 하나만 갑시다. 민규 몸에 있는 털을 다 왁싱하겠습니다. 아니, 너가 거짓말 친데 왜 내 몸을 왁싱을 해? 제가 삭발을 하겠습니다. 아니, 너만 아니, 하는 걸로? 예. 아, 해병대 머리. 아, 해병대 컷을 하겠습니다. 돌격 컷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소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첫 게스트예요.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바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아, 졸려줄 게 난리가. 자 지금부터 네? 질문을 드리면은 예. 해당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더블비 채널의 메인은? 허리가 여기 장난 아니야. 야야 너 그만 밑장빼기냐? 손 내려 임마. 아니 손 네가 왜 올려? 메인 분이라고 여쭤보셨잖아. 아 메인? 죄송합니다. 메인 얘기입니다. 제가 서브입니다. 제 영화는 2인자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메인 보컬이세요? 더블비 채널의 얼굴 담당은? 얼굴 담당 그래도 아무래도 저이지 않을까. 얼굴이 인정합니다. 아니 얼굴이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 보기 드문 좀 이국적이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 주사가 걸려있네. 이게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제 주사가 걸려있네. 내가 맨 처음 봤을 때 그 보물섬에 이현석 씨인 줄 알았잖아. 약간 느낌이. 소리야. 현석이 형 50살 때. 현석이 형 50살 때.
여성 팬이 더 많은 사람은? 이거는 정말 용호상박입니다. 너 여성 팬 있어? 아니 없어. 저도 없기 때문에 90%가 거의 초등학생 남성분들. 예, 남성분들입니다. 여성분은 저희 구독자가 예. 아, 거의 없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네. 그 주변에 친구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도 아마도 저 같은 경우가 아, 명준이가 많죠. 그분이 그 목질을 목질이라니 침묵까지 많은 거죠. 카톡으로 그냥 목질을 하고 사교성이 좋으시고 사교성이 좋고 이 친구가 약간 좀 히키코모리 스타일입니다. 약간.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볼게요. 네. 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나요? 아, 네. 제가 집니다. 제가 1초 안에 이깁니다. 제가 1.5초 안에 기절하고 0.5초 안에 맞아 죽습니다. 1초 안에 이깁니다. 힘으로 이기시는 거죠? 길거리 싸움도 제가 이기고 뭐 다 제가 이깁니다. 제가 칼을 들고 있어도 얘가 이깁니다. 더블비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하고 지금 같은 컨텐츠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대학 동기로 맨 처음 만났었는데 학교 선배가 보물섬이 있는데 보물섬 분들이 먼저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고 보물섬 형들이 저희도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딱 시작하게 된 게 가장 시초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둘밖에 동기들끼리 또 왕 그런 얘기를 아니 동기끼리 서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왕따가 아니에요. 아하. 저희가 왕따 시켰습니다. 아무 행인사라서 인사들도 이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좀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에서 이제 주작이다, 남에게 민폐다, 저질이다 같은 반응도 많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본인들도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영상으로만 보면은 이게 자극적이고 민폐의 소지가 있지만 그 영상이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뒤처리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필요하지 않는데 혹시나 나중에 사진을 다 찍어놓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개인톡 보내시면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써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영상을 올리거든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속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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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주작한단 말은 아니고 속아 그냥 주작. 자,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이제 컨텐츠 찍다가 네네. 실제로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신고를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고는 없었고 예. 제가 해병대 영상을 찍다 물에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박민규! 야 미친! 와 미친다! 아 그 물고기 잡다 죽을 뻔했어요. 혹시 근데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아 저 일산에서 근무했어요. 저는 대청도. 대청도. 아, 대청도. 저 진짜 이런 식. 네, 저도 25사단 육군. 아. 예. 표정은 전혀 그게 아니신데요. 갑자기 육군이 말을 거네라고 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보물섬하고 더블비하고 둘 중 봤을 때 어떤 채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기름기, 솔직하게. 기름기 쫙 빼고요. 네. 보물섬이요. 나는 우리끼도 재밌어. 아 그래? 어. 거짓말 지은 거래. 아 근데 거짓말. 너 욕했잖아. 보물섬 재미없다고. 이제 얘기해. 분들한테 재미없다고. 보물섬 개노잼. 아 노잼입니다. 두 채널이 네. 카페에 가시는 그 카페가 있잖아. 코마인가요? 아 코마하라는 카페. 아 코마. 네, 코마. 예. 거기만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직원이 이뻐서 뭐 가는 건지.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저희가 가는데 실제로 아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맨날 저희 가는 거 보니까 친구가 얼마 안 돼서 찍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받아주시고 해서 그러면 네. 사시면 없다. 아 저희는 네. 없습니다. 네, 저희 없습니다. 그럼들은 모르겠네. 자 그럼 다음 질문하기 앞서서 네. 혹시 술 드시는 건가? 아, 한 잔 정도는 네. 네. 제가 칵테일. 야 근데 이게 잠깐만 본드 넣으시는 거 아니죠? 아 맞아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좀 봉이 나요. 술 만들고 있는데 먼저 먹으려고 코 박고 있는 거 봐. 아니 냄새가 너무 좋다. 새콤달콤 같아. 너 몇 끼나 했지? 아 필생 처음 하시는군요. 필생. 그 더블비가 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각자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도 일단 학생 신분이라서 식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간장에다가 밥을 한 일주일 동안 말아 먹었습니다. 대용량 네. 참치를 사서. 그것도 딱 세 번만 뜰 수 있습니다. 네 번 뜨는 순간 바로 전쟁 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세 번씩 퍼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돈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영상 활동을 이제 그만하자
돈을 벌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앞길을 가자, 기술을 배우자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조언을 해준 게 이제 보물섬 형들 있어? 네. 뭐 스토리 하나 만드는 거야? 이쯤에서 보물섬 형들? 거짓말이에요. 진짜 보물섬 형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좀만 더 하면은 좋은 빛을 볼 거다. 그때 이제 보물섬 형들이 좀 잘 나갔을 때 그때 빛을 본단 말이 민규가 그래서 탈모가 생기면서 왜 갑자기 조금씩 헬미가우스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 그래서 진짜 너희들 열심히 하면 될 거다 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는 한번 두고 보자 우리가 너네 짓밟는다 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못 밟고 있습니다. 네. 형들 너무, 덕분에 저희가 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죠 지금. 네. 빛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밥 어떻게 드세요? 지금은 밥은 그래도 김간에서 부담 없이 사이드 메뉴까지 사 먹을 정도로는 김밥도 이제 그냥 김밥이 아니고 고봉민 김간에 이런 김밥 좀 센 김밥 저처럼 좀 깎아 높은 거. 아 근데 저도 옛날에 이제 반지에 살 때는 삼각김밥을 떼고 막 그랬어요. 아... 네. 이제 빛을 보시고 이제 배달 음식 부담 없이 시켜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은 음식을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킹크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맞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을 치킨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때 하셨던 것도 이제 Q&A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더 해보죠. 아 너무 좋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아유,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야. 설마 이대로 나가겠어? 아니, 형님 전체 이용가야 이거. 아니, 19세 노모쇼가 아니야, 여기가. 오케이, 다시 전체 이용가로 다시 해줘. 대란 수정 착상! 오빠, MT 때 왜 나한테 고백한 거라고 김은혜 씨가 남기셨어? 아, 김은혜 씨? 제 주변에 김은혜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은혜 씨 보고 있나요? 고소하세요. 아니, 김은혜라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어요. 은혜야, 고소해. 아니, 이 은혜라는 사람은 제 지인에 있는데 김은혜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모함하시면 당신 항공모함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컷편집? 아니 컷편집 아니 하는 거야 컷편집. 지금 마음을 표정 안 좋아.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목에 이러지는데 컷하라고 이제 적당히. 편집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 다른 크리에이터와 채널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크리에이터와 바꾸고 싶나요? 240만 보경 보는 걸까요? 보이루? 저는 피디파이어. 오. 궁금 크게 가지라고. 보이루? 활동하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너가 좋은 점 말하고 내가 나쁜 점 말하자. 오케이. 둘이라서 좋은 점은 하나를 찍거나 두 개를 찍으면 둘이 나눠서 편집을 하니까 편집자분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좋지만 돈도 나눠야 돼서. 아니 아니 현실적인 거 아니야. 우리 아까 선수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 달만 한번 몰아주면 안 돼? 아니 아까워. 너한테 주면 아까워 죽겠어. 저희도 압니다. 저희도 억서포로 해줄 때. 아. 네, 아까워 아까워. 그럼 나... 일하면서 막 싸우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아이디어. 네 싸운 적이 별로 없는 게 이 친구가 더 힘이 세서. 제가 네.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요?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 유튜버라는 게 계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죠. 네? 진입장벽이 낮죠. 아예 빠져버려가지고. 아, 그렇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저도. 그럼 뭐 크리에이터 하면서 막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막 힘든 건 돈적인 거 외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뭐 악플 이런 거는 어떻게 막 저희는 원래 악플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저희는 악플에 즐기는 원래 너 울었잖아 저번에. 악플만 관심 안 돼요.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언제나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희는 뭐 좋아합니다. 자 그럼 뭐 사복발에 나왔을 때만큼이라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 친구가 자꾸 그 영상 내에서 저보고 입냄새가 난다 하는데 입냄새 너무 개쩔어가지고 실제로 이 친구가 입냄새가 납니다. 저 그래서 저번에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명준씨 진짜 입냄새 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굉장히 억울했어요. 이현석씨는 발냄새요. 셋 중에 가장 안 씻고 더러운 사람. 여기 입냄새가 개쩝니다. 입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저는 저희 영상을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야, 너무 훈훈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훈쭈거린 줄 알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카페 알바네한테 영상 편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마 직원분. 오늘 제가 협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장명준이라는 협찬이요. 아, 둘이 나오나요? 오플 나와요. 협찬 주장을 하고 있어. 오, 이 주장이 아닌데요. 항상 저희가 놀러 가도 영상을 찍으러 가도 재미있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한테 한 72%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저랑 만약에 좋은 관계가 된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와, 무슨 자신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 보실 거예요 이거. 사랑이 약하지 않나요? 아 이건 내 사랑이 약해.
자, 그러면은 광고 보시죠. 자, 지금 서북바에서 더블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코너는 우리 석둥이 분들의 사연을 읽고 더블비님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만 공부를 못한다는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하나 때문에 저희 반 애들이 평균이 내려가도 아이씨 시험 망쳤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를 때려칠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돼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제가 머리를 많이 쓴다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 자기가 잘하고 즐길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해서 사연을 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글 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아, 왜 공격적이야? 아니, 중학생 2학년 되게 공격적이야. 아니, 그러면 이걸 쓸 시간에 공부를 하나 더 했어야지. 공감부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황민규 씨 생각은요? 제가 수능이 8등급이 나왔어요.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저희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8등급이야. 저는 근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본인이 그 공부에 대해서 하고 싶고, 절실함이 느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좀 절실히 부족하신 분이 아니지 않나. 근데 왜 자꾸 날 쳐다보니? 아, 너가 쓴 거 아니야? 아, 그래, 나 아니야.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 다녀고 와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걸 찾아보다가 패션 대학교 들어가서는 다 A 아니면 뭐 거의 뭐 한 과목 한 B 정도 맞고 이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핑계대지 말래요, 이분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이분이, 저는 응원했어요. 이분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공부든 뭐든 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열심히 하시면. 목욕탕 갔어도 때가 나오고. 아, 좋습니다. 더 하신 말은 없으시고. 저희 채널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더블 B 저희 영상 재밌는 거 많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마지막 한 마디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유튜브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야, 보잘것없는 이라고 표현하냐. 내가 보잘것없는 유튜버라고. 아, 야, 잘 빠져나간다니. 마지막으로 덕담하고 이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제 보물섬 소개로 이제 연락을 드린 건데 네. 초대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아. 외적인 좀 얘기도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부른 거고 네, 맞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 얼굴이 재밌다는 건 아니시죠? 얼굴을 보면서 너무 재밌네요. 멘트할 때는 이런 거 보고 계시다가 말 받으면 그냥 웃으시죠. 보물섬 님들도 이제 여기 나왔을 때는 구독자가 80만, 70만이었는데 벌써 이제 100만. 아, 네. 더블리도 이제 100만. 아, 100만 아, 넘으실 거고. 아, 아닙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면 더 많이 살아보실 거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할 말 없으시죠? 팬입니다. 거대 유튜버시잖아. 이거 확실히 기고 가야지. 목욕탕 넘으실 거면서. 아닙니다. 막 뛰어넘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짠 하고 아, 예. 자 100만 한 달 안에 넘으세요. 여기 구독자분들이 저희한테 오시는 겁니까? 네, 네. 아, 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블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100만 위해서 예!